오늘은 물티슈 캡을 살림 여기저기에 붙여 얻을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먼저 물티슈 캡을 떼어내주세요. 여기에 보통 접착 끈끈이가 있어서 따로 양면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어디에도 잘 달라붙게 된답니다. 만약 잘 붙지 않는 경우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주세요. 이제 떼어낸 물티슈 캡을 여기저기에 붙여볼 건데요. 먼저 사용해볼 곳은 바로 전기 콘센트예요. 보통 구멍이 두 개나 한 개인 콘센트에 크기가 딱 알맞은데요. 이곳에 물티슈 캡을 붙여놓습니다. 그러면 사용할 때만 뚜껑을 열 수 있어 먼지도 타지 않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해요. 다음은 같은 물티슈 캡 두 개를 준비하세요. 그리고 캡을 서로 붙여놓습니다.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공간에 작은 물건들을 넣어 사용해보세요. 면봉, 클립, 고무줄 등 넣어 사용하면 보관하기 좋고 양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 정말 편해요. 마지막은 과자봉지에 붙여 사용해볼 건데요. 먼저 물티슈 캡을 과자봉지 중앙에 붙여주세요. 그리고 칼을 이용해 중앙 부분에 구멍을 잘 내주세요. 이제 과자를 먹고 난 후 뚜껑을 닫아 밀봉할 수 있어 정말 편해요. 과자를 다 먹은 후엔 물티슈 캡을 버리지 마시고 다른 과자 봉지에 붙여 사용하면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답니다.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